20장 전위와 전기 용량 단원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 잠깐만 리뷰하고 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을 얘기했었는데, 우선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을 이라고 해주면 이는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전기력은 그 쿨롱의 힘 이용해서 KER제곱분의 Q1, Q0라고 쓸까요? 이렇게 쓰고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거 없어져 가지고 KER제곱분의 Q1 이렇게 전기장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KE라고 하는 건 쿨롱 상수였고, 얘는 4파이 입시론 제곱분의 1이라는 값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그 단위 전하 Q1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전기장을 이걸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전하가 2개 있으면, 또 3개 있으면, 4개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 개의 전기장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전기장은 작은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합으로 쓸 수 있고요. 표시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쓰는 것들은 익숙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가 보다 그만 생각하고 있도록 하세요. K 앞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 Ri 제곱분의 Qi 이렇게 여러 개 입자들에 의한 전기장을 다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냐? 벡터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난해함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연속적인 분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요게 적분으로 들어가 주죠. 적분의 dq. 이렇게 적분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과정은 우선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쪼개서 그 쪼갠 거에 의한 전기장의 일반적인 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쪼갠 것들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쪼개지냐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더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대전된 막대 같은 경우에는 막대의 이쪽에 어떤 기준선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이 dx 길이의 이 조각을 쪼개서 이 조각에 의한 전기장을 구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dx가 요 dx, dx는 여기서부터 요 x가 여기서부터 저 a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a 더하기 l까지 적분을 해주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식에다가 2 근데 x equal a부터 a 더하기 l까지 적분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전기장이 모두 다 한 방향을 나타내 주니까 그냥 적분을 해줬었는데, 이 고리에 의한 전기장을 구할 때는 요 DQ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어디냐면은 이쪽 방향이죠. 그럼 반대쪽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일 테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위쪽 아래쪽 부분은 서로 같기 때문에 상쇄돼서 없어져서 이 X축에 해당되는 요 DEX X만 그 쭉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벡터합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축을 나눠서 X축 방향에 대한 값만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DEX에 요걸 세타라고 해주면 요것도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성분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DE에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DEX를 모두 다 더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원판일 때는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옵션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장을 구하지 않고 좀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식, 즉 전기선속은, 이게 전기선속의 정의였죠. 전기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그 가우스 적분을 해주는 가우스 우리가 면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가우스면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의 총량을 같다라고 하는 식,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죠. 그래서 구 같은 경우에 요 바깥쪽으로 가우스 면을 잡아주게 되면은
요 왼쪽 적분에서 2는 요 면 위에서 콘스탄트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고, 뭐 우선 그거 전에 요거랑 두 개는 서로 그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 이 벡터의 내적이 스칼라 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거였고, 이 구 균일하게 분포된 이 구 내부 같은 경우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Q인이 틀려지는 거죠. 얘는 요게 토탈 전하, 만약에 Q가 있다 그러면은 얘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얘가 구기 때문에 그 비례적으로 부피비는 거리의 3승이니까 실은 A 3승 비례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원래는 저렇게 했었잖아요. 전체 부위 3분의 4 파이 A 3승일 때 Q가 있었다면은 3분의 4 파이 R 3승일 때는 얼마큼 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례식으로 구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서 전체 Q의 부피비, 부피비는 거리, 부피는 그 입체니까 거리의 3승이잖아요. A 3승분의 R 3승.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하기 수도 있기도 합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양을 Q 프라임이라고 해주면은. 자, 그래서 구했더니 이 반지름 A 내부에서는 길이에 비례하는, 그 다음에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렇게 형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통형, 이렇게 그 무한히 긴 직선으로 된 전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다랗게 이런 원기둥 형태의 가우스면을 잡아주면은 위쪽과 아래쪽은 내적이 0이 되니까 사라지고 이 바깥 옆면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무한한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뚫고 들어가는 요거는 요 부분이 그 면 위에 있는 면이면은 뚫고 들어가는 원기둥 형태를 잡아주면 또 이 입실론 제곱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기장을 구할 수 있다 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그 지난주 그 다음에 그 전주 아마 두 주 동안에 걸쳐서 19장의 내용들을 다뤘던 겁니다. 자, 20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요거의 응용적인 면에 있어서 도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도체는 내부의 전기장이 제로다. 내부의 전기장이 제로고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하고 전기장은 표면에 수직한 방향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여기 같은 건 도체구, 그 다음에 도체구 껍질이니까 여기 부분과 이쪽 부분은 도체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모두 0인 상태가 나타나는 것. 나머지는 뭐 계산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게 우리가 그 이전에 19장에서 했던 내용이고,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전체 전기장을 100%를 잡으면은 전기, 원래는 전기장하고 자기장 중에서 자기장 쪽이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이 그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될까요? 그쪽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양이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전기장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의 한 절반 정도는 어려운 게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장에서는 전위하고 전기 용량이라는 걸 다루는데 이 전위라는 말이 좀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위는요, 쉽게 말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거. 사실은 위치 에너지의 차, 요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우리가 역학에서 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었었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간편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접근이 이 전자기에서도 역시 간편한 점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그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좀 쉽게 돼요. 그래서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전위를 배워서 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요 이전에 힘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관계가 뭐 있었냐면은,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에너지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장은 뭐냐면은 단위 전하당 힘을 전기장이었잖아요. 이 단위 전하당 단위 전하당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힘과 전기장이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면은 에너지와 전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하면 에너지가 되겠죠. 전기장에다 이동거리 곱하면은 또 전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맥락을 잡고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알면은 우리가 아까 E를 알면 힘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위를 알면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위는 구하기가 좀 쉽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를 접근해 줄 때 가장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스칼라량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전위는 스칼라기 때문에 구하기가 조금 더 쉬울 때가 많아요. 물론 그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사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때는 너무 쉬웠지만 쿨롱의 힘, 그러니까 이 전기력을 그냥 접근해 가지고 구했던 그 원판 또는 뭐 고리 이런 거 구했던 거 있잖아요. 특히 원판 같은 경우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원판 우리가 그때는 식만 세우고 풀지 않았었는데 이 전위를 구할 때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전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전기장을 역으로 구해주면 되기 때문인데, 그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기장이 전하의 한일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그 어떤 시험 전하가 이 전기장에 이렇게 있어요. 전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점 A 지점에서 이 지점 B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시험 전하가 여기에 Q0가 있게 되면은 이 전기장 E에 대해서 A, B는 이렇게 동그라미 위치 있는 동그라미로 써 있던 것 같아. 그럼 이 시험 전하가 전기장 속에서 받는 전기력은 Q0E 이만큼의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거리가 뭐 지금은 길긴 하지만 뭐 조금 ds만큼 아주 작은 거리를 이동했다고 보면은 그때 전기장이 전하에 대해 한 일은 전기력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전기력은 q0이고 그다음에 이동 거리는 ds니까 q0이하고 ds를 곱불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이 일을 해주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감소하게 되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중력장에서의 운동을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게 중력, 이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A 지점에 있는 물체가 있고 B 지점으로 얘가 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중력이 한 일, 이동 거리가 뭐 S라 그러면요.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을 F라고 쓰면요. F 곱하기 S가 되겠죠. 그럼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mg S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요. 요 크기만큼 감소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S만큼 변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중력이 일을 해주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장이 일을 해주면 이 전하 전기장이 갖는
위치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는 U라고 쓰는데 DS는 아주 아주 작은 미소변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이 미소변이 DS를 이동하는 동안에 변화되는 미소 위치 에너지 변화량. 말이 좀 어려운데 DS 이동시 위치 에너지 변화량 이거를 델타 U라고 해주면은 이 델타 U는 여기 있는 Q0 E DS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지점에서 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는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 쓸 거예요. 델타 U는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전기장이 한 일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Q 제로 E D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하냐?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전위는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V라고 쓰는데 V는 Q0분의 V라고 읽고 내가 U라고 썼네. V 이게 전하거든요. 이게 Q0분의 U. 그래서 델타 V는 Q0분의 델타 U가 되는 거고 여기서 Q0 빼주면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E, D,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좀 헷갈리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헷갈리잖아. 다 까먹어도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전기장이 한 일 그것에 전기장이 일을 해주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인데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 그거를 우리가 전위라고 얘기해 주니까 전위 그 다음에 이거는 전위의 변화량인데 전위의 변화량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식 그 까다로우니까 얘기했죠. 제가 1학기 때 그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요식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매번 새로운 페이지 갈 때 붙여가면서 계속 보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를 기억 못하니까 앞으로 들리도록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요.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그다음 이제 전기장에서 위치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변화량 전위 이거를 그 중력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른쪽이 오른쪽 그림이 중력 상황인데 뭐냐면요. A라는 지점에 물체가 있는데 얘가 B라는 지점으로 요만큼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와 B의 위치 에너지 중에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커요? 그렇죠? A의 위치 에너지가 크죠? 마찬가지로 A의 전위하고 B의 전위 중에 어디가 크겠어요? 그렇죠. A의 전위가 커요. A의 전위가 크니까 A의 이것도 똑같이 위치 에너지가 큰 거하고 위치 에너지는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가 전위니까 이게 크다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 중력이 이렇게 중력이 여기 쓰인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쓴 것처럼 전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를 말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값은 A가 B보다 크다는 거예요. 즉 전기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점의 전위가 이 지점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위가 큰 쪽에서 전위가 작은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으로 따지면은 이 델타 V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아까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델타 U는 마이너스 Q0 AB의 EDS였고요. Q0를 지워주는 게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EDS였는데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 전기장은 이쪽이 2고요. DS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나라는 방향이니까 요거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값은 0보다 작을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요 델타 V라고 하는 게 델타 V라고 하는 게 VB 빼기 VA인데 그러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0보다 작으니까 VA가 VB보다 크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 형성될 때 전기장의 그 전기력선 그렸으면은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뭐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도 뭐 요 식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좀 더 해주면요. 자, 전기장이 균일한 전기장이 2만큼 형성되어 있고 거리가 D다. 그러면은 요 적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델타 V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EDS인데 E하고 DS하고 나란한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AB의 EDS가 되고 전기장이 일정하니까 밖으로 나가면요. A부터 B까지 DS고 이건 A부터 B까지 거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전위값은 저렇게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들은 뭐 읽어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A점에서 기울어진 지점을 보도록 할게요. A가 여기고 나중에 B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는요. 응? 여기서의 전위의 차이는 E하고 DS하고 내적해서 마이너 붙인 거. 요 값이잖아요. 요거를 잘 보면요. E하고 DS하고 서로 수직하면은 0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E 방향이 여기라고 보면은 요 전기장 E에 수직한 방향으로 DS가 될 때는 값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B점하고 C점의 전위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수직한 지점으로 이동할 때는 전위가 같은 값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왜 델타 V가 0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V가 컨스턴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장의 수직한 면, 그거를 우리는 등전위면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등전위면. 전위가 같은 면. 그래서 요거는 전기장의 수직한 면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A에서 B까지 적분해 줄 때는요, 이게 그 보존력이라는 걸 우리 1학기 때 잠깐만 얘기하다가 넘어갔었는데, 경로에 상관없는 그 힘이라는 소리거든요. 전기력도 마찬가지예요. 중력 전기랑 뭐 우리가 쓰는 건 대부분 그래요. A에서 B로 가는 적분은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 거하고 똑같죠. 경로에 상관없으니까. 근데 C와 B 사이에는 전위 차이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A와 B의 전위의 차이는 A와 C의 전위의 차이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요 다음 장까지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등전이면 얘기도 나와 있죠. 자, 나머지 얘기들은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그 교재 내용들 여러분들이 봐도 좋은 게 아니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게 교재를 다 읽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축약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값을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전기장구 할 때도 그 전 단위, 그러니까 하나의 전하, 그 우리 점전하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 점전하에 의한 전위를 구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점전하에 의한 전위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자, 상태는 어떤 거냐면요. 이 점전하 Q가 있으면요. Q에 의해서 임의에 떨어진 지점에서의 그 전위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Q에서 임의의 점 A점이 있고 임의의 점 B가 있다고 할 때 이 A와 B의 전위의 차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A와 B의 전위의 차이는 이 V 똑같은 식이지만 식을 보면서 쓰면서 이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V B 빼기 V A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A B의 전기장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요 전기장은 단 이 점전에 의한 전기장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요. 이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의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K에 Q를 놓고요. A에서 B까지가 A 위치에서 B 위치니까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쓸게요. A 위치에서 B까지 R ds. 자, r과 ds의 그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내적인데 그 값은 뭐냐 하면요. 요 값은 잠깐만. r 제곱 어디 갔어? 응. r 제곱 여기 들어가야지. 요거를 잠깐만 다음 장에 나오나? 확대해서 보면요. 우와. 요게 ds고요. 요게 r이에요. 임의 지점에서 요 지점을 따지면 요게 ds고 요게 r입니다. 요거의 내적은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요거의 r 하기 ds는요. 우선 이거는 내적이니까 r의 크기 하기 ds의 크기 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은 단위 벡터니까 r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1이 되고 그러니까 ds 크기는 그냥 ds 길이가 되겠죠. ds 그러니까 ds 이걸 세타라고 보면은 코사인 세타니까 요 값이죠. 요 값은 우리는 dr, r만큼의 변화량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d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kq의 r 제곱분의 dr이 되는 거죠. 그래서 av의 반지름이 ra, b의 반지름이 rp가 되는 거죠. r 제곱분의 1 적분해 주면 마이너스 r 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값은 k e q의 r 분의 1의 rb r a가 돼서 k e q의 rb 분의 1 빼기 r a 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게 앞에 쓴 거 vb 빼기 va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전기적 이게 위치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절대값이 없잖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값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할 때 바닥을 재료로 한다 그랬는데 바닥이 지금 내가 있는 4층 바닥이 바닥이냐 1층 바닥이 바닥이냐 해수면을 바닥이로 하냐 어디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틀려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전위도 마찬가지 얘도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값 자체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무한대를 0으로 잡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거 잘 보세요. 요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괄호를 풀면요. K의 R B분의 Q 빼기 K의 R A분의 Q 그래서 VB 빼기 VA가 요거 빼기 요거예요. 그 얘기는 요거랑 요거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사실은 그거에다가 그 기준을 어디 세우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컨스턴트 값을 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V를 KR분의 Q 이렇게 합니다. 이거 R이 무한대 값을 가면은 V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전하에 의한 전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K의 R제곱분의 Q의 R방 단위박테가 되어 있었잖아요. 전위는 뭐라 그랬어요?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러니까 벡터업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전하가 지금 하나잖아요. 전하가 두 개 있다? 그럼 두 번 더 해주면 돼요. 어떻게 더냐? 그냥 중첩. 스칼라 합이에요. 전하가 더 여러 개 있다? 그럼 여러 개를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속적인 분포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건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뭐, 과제라고 해야 되나? 거기 나왔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자, Q1, Q2, Q3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전체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사실은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요. Q3 지점의 전위를 구합니다. Q3 지점의 전위를 구하면요. 이 Q1에 의한 전위를 구하고요. Q2에 의한 전위를 구해서 그 전위에 대해서 Q3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 일. 그거를 우리가 구하면은 바로 이 전체 위치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뭐 이거 하나를 놓고 Q2, Q3를 무한대에서 뭐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이 요 식 세 개가 요 첫 번째 식이 뭐냐면요. Q1을 놓고 Q2를 무한대에서 가져오는데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식은 두 개를 놓고 Q3를 Q1에 영향을 받으면서 가져오는데 한 일이고 요거는 이 Q2가 Q2의 영향을 거스르면서 가져오는데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기적 위치에 해당되는 게 합니다. 뭐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 그다음에 우리가 전위를 이제 구했어요. 전위를 방금 구한 것처럼 점전하에 의한 전위 어떻게 구한댔어요? V는 K의 R분의 Q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요렇게 구한 다음에 그 이 전위하고 전기장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거로부터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전위 요거의 정의를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ds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요거에서 그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 전기장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뭐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그 경로 선분과의 내적으로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요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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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것들, 요것들의 곱들을 더한 거잖아요. 적분이라는 소리가. 그러면 이 델타 V를 뭐라고 쓰냐면은 DV를 다 더한 거를 델타 V라고 해주면은 여기로부터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DV는 마이너스 EDS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전기장이 X성분만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EX. 그러니까 E는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됐다. 전기장이 X성분만 있다. 그러면은 EX 곱하기 DX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전기장 EX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DX의 DV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전기장의 EY도 마이너스 DV DY를 구할 수도 있고요. Z도 마이너스 DV DZ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XYZ 좌표계에서 쓴 거고요. 만약에 그 우리가 뭐 구나 이런 것들 R 벡터 사용해 주잖아요. ER은 마이너스 DV DR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그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하긴 되는데, 뭐 그거는 신경을 쓰지 말고 전위로부터 전기장을 구할 때는 어떡한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X를 구하고 싶으면은 X방향 전기장 구하고 싶으면은 X로 미분해 주고요. Y 구하고 싶으면은 Y로 미분해 주고 Z 구하고 싶으면 Z로 미분해 주는 거예요. 즉 전위에서 전기장 구할 때는 얘를 미분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전기장을 알면은 전위를 어떻게 구해요? 전기장을 알면 전위는 적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전기장을 구하고 싶으면은 전위를 미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를 구한 다음에 미분은 쉬우니까, 적분은 우리가 좀 어렵지만 미분은 그래도 좀 수학 중에서는 좀 간단한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해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X 구하고 싶으면 X로 미분해주고, Y 구하고 싶으면 Y로 미분하고, Z 구하고 싶으면 Z로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이제 그 여기에서 연습적인 전화분포에 대해서 한번 그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등전이면 잠깐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까 그 등전이면은 전위가 일정한 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위가 일정한 면이니까 요거는 전기장에 수직하다 그랬죠. 그럼 전기장에 수직하니까 결국엔 힘이 제로니까 결국에 한 일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위값이 그 없는 거에서 전기장을 만약에 A처럼 이런 전기장이 있으면 이게 바로 이게 등전위 면이 되는 거고, 이런 게. 그 다음에 점전화 같은 경우에는 방사상으로 전화가 나간, 전기장이 나가니까, 전기역선이 표시되니까,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등전면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 전기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전위는 등전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뭐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이 전기장 구하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 연속적인 전화분포에 대한 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